안녕하십니까. 마당탐색입니다. 순천 서남사 계곡 밑에서 탐색을 하고 또 구례 쪽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. 여기 어디냐 그러면요, 순천서 그 구례로 가다 보면 계목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. 계목역도 있고, 예, 그 역 뒤편에 보면은, 예,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가 마을 이름은 모르겠고, 일단 여기 계곡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, 여기서 오른쪽 한번 가고 왼쪽 한번 가고 그렇게 해서 두 번으로 한번 나눠서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. 예, 돌밭은 뭐 그냥 일반 잡새하고 많이 섞였습니다. 일단은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예, 꽃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꽃돌. 돌이 색은 다양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꽃돌이 좀 많겠습니다. 일단 보니까요. 이것도 무늬인데, 아유, 무늬가 이거 이런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? 예. 예. 꽃돌입니다. 아유, 이것도 막 꽃돌이고. 예. 어떻습니까? 아유, 이쁘지 않습니까? 보기보다 계곡이, 예, 뭐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. 예, 오늘 꽃들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아이고, 여기도 많이, 예, 다녀간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. 예, 무늬색이 아주 많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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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대에 얹어놓으면 되겠습니다. 예. 자, 냅두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 잡새. 아직 순마가 좀 덜 됐습니다. 예. 계곡 전체로 봤을 때, 아, 지금은 양생이 되는 중이고, 아직 전부 순마가 덜 된 것 같습니다. 돌들이. 예. 더 달아야 되고, 예. 비가 많이 와서, 예, 물이 많이 흘러야 양생이 될 건데. 다른 분들이 와서 많이 둘러본 것 같네요. 막 얹어놓은 거 보니까 많이 왔다 갔습니다. 예, 태는 둘렀는데 색깔이, 예, 약합니다. 예, 무늬가 되겠습니다. 예, 이게 뭐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빼보겠습니다. 일단 물을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. 단봉인데 사이즈가 좀 적고 색깔도 뭐 그리 빼어나지 않습니다. 예. 어떻습니까? 예. 단봉. 예. 성질이 안 좋습니다. 안 좋네요. 네, 여기 자대 짜면 되겠습니다. 자대.
예. 잡서입니다. 좀 아쉽네요. 예. 예, 단봉으로. 예. 괜찮은데. 습질이 안 좋아서. 예. 병원석 봐줄만 합니까? 예. 무늬가 아주 잘 베겠습니다. 돌이 좀 겁네요. 예. 뒤에도 무늬가 베겠고요. 단봉으로, 단봉인데 수마가 아직 안 됐습니다. 네. 네, 꽃돌입니다. 꽃돌. 꽃이 잘 먹었군요. 네. 네, 잡돌입니다. 잡돌. 예, 네, 아이고. 돌이 좀 얇습니다. 얇아. 얇고, 아직 수마가 되는 중이고. 예, 예쁩니다. 아유, 모양은 예쁜데 어떻습니까? 예, 석질도 예, 조금 떨어지고 뭐 어쨌거나 괜찮습니다. 예, 예, 좀 얇은 게 흠이네요. 예, 좋습니다. 예, 제가 특이하군요. 예, 아이고, 잡석인데 그런대로 봐줄만 합니다. 물이 좀 고이고 그렇네요. 예, 어떻습니까? 예, 이렇게 보면 약간 잡석입니다. 잡석.
예, 우쪽으로 쭉 한번 다녀봤는데 잡석이가 별 쓸만한 게 없습니다. 예, 이쪽은 그만 이제 보고 또요 반대편 여기 짧게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.